너에게 뜻밖의 선물을 받아서 내가 기뻤을 때는? 꽃. 뭐야 왜 기? 아니 선물 중에 꽃밖에 없는데? 아니 나 그때 진짜 기뻤어. 근데 내가 단 한 번도 로즈데이 막 이런 거 챙겨본 적이 없었고 챙겨주는 사람도 처음 없었어. 근데 자기가 그때 갑자기 내려오라 해서 딱 내려가는데 자기 엘리베이터 문 열자마자 꽃 들고 있었잖아. 자기는 뭐가 가장 좋아? 뭐 기뻤어? 일단 일 끝나고 이제 도시락 싸왔을 때 밥은 막 다 식어가지고 엄청 딱딱하고 아, 맛은 진짜 맛있었어. 그리고 난 너무 고마웠어. 근데 턱이 너무 아팠어. 그래서 계속 배고팠어. 먹으면 먹을수록 더 배고파졌어. 형 이제 도시락 없어. 바라지도 장난이고. 아 진짜 맛있었어. 고마웠어. 됐어. 먹어 그냥 싸니까. 내가 널 보면서 웃는 이유는? 내가 좋아서? 아 힌트 줘. 기억이 잘 안 나. 기억이 잘 안 나? 아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. 내가 사랑스러워서 행복해서 이뻐서 귀여워서. 아니 하나만 골라야지. 행복해서? 혹시 다 말 수 있다. 아, 다 틀렸네 일로. 네네. 아 나 말했잖아. 자기 눈에만 이뻐 보인다니까. 내 눈에만 이뻐 보이면 되지. 콩깍지가 아니라 사람마다 막 이뻐 보이는 사람 있고 잘 생겨 보이는 사람 있잖아. 나한테는 자기가 예뻐 보이는 거지. 아 근데 내가 자기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자기한테 미쳤어. 이상형이라고 내가 먼저 번호 땄었잖아. 자기는 안 이뻤다며. 자기 그때 연락한 여자 많았잖아. 그냥 연락을 계속 했으니까 막 조금씩은 마음이 간 거지. 이제 양꼬치 먹으러 갔을 때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더 좋아진 거고. 왜 내가 취해서? 취하니까 좋더라.